우와. 오.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시나? 야, 완전 많다. 야.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세요? 빨리 했죠. 야. 찬 가지수 뭐 백반인데. 전라도에서 유명한 건 다 있네. 그러네. 야, 게장도 그냥 툭 올려놨는데 클라스가. 우와. 이렇게 반찬이 네. 바뀔 수도 있어요. 계절이 틀리니까. 그게 백반집 매력이죠. 예예예. 뭐. 예, 예. 저는 와, 이게 제가 다 한 거예요. 저희 집에서. 얘 몇 년 됐어요 여기? 저는 장사를 한 게 아주 오래됐어요. 시내 사다가 여기 온 건 한 5, 6년 되고요. 아, 전체 하신 건 10몇 년 되시겠네? 아니요, 더 되죠. 와. 20년. 반찬 진짜 많다. 와. 잘 먹겠습니다. 반찬 진짜 많다. 와. 먹어보자. 그냥 주는 게장인데 이렇게 크다고? 갓김치 진짜 맛있다. 야, 갓김치 진짜 맛있다. 아, 와, 나물들이 너무 좋다. 와, 아, 명품이야, 명품이야. 명품이다, 준빈아. 아, 진짜 맛있다. 명품이야. 딱 간이 딱 맞아. 그지? 와, 간이 너무 좋다. 그지, 그지, 그지. 별로 안 짜다, 진짜. 놀랬어. 게장 백반을 한번 시켜봐야 될 정도로 이거 그냥 나오는 건 너무 맛있어. 안 짜. 아유, 요게 메인이구만. 담백하네, 돼지고기가. 간이 생각보다 세진 않네? 와, 진짜 맛있다. 아니, 제육이 와, 짠맛이 하나도 안 나네. 제가 또 그걸 삶아서 또. 아, 삶아서 했죠? 네, 삶아서 된장 넣고 삶아가지고 물 버리고 새로 씻어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쫙 뺐어요. 다 먹고 있어요, 다. 된장을, 그거를. 그래서 약간 매운 양념도 슴슴하게 했어. 와, 간 자체가 MSG 넣은 이런 맛보다는 빽한 맛이 나요. 자극적이지가. 그러니까 제육볶음 서울에서 맛있는 데 먹으면 맛은 있는데 나중에 되게 짠 거 알지? 이거 진짜 담백한 거야. 와, 이거 키인데? 와, 진짜 맛있다. 와, 제육이 맛있을 줄 몰랐어. 전라도면 양념 막 세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영무 씨. 예. 네. TV 전영무 씨 몰라요? 아. 우와. 여드름 사장님 우리 왜 싸우시는 거지? 모른다고 싸우시는 거지. 전영무를 어떻게 모르냐 이러면서. 모실 수 있죠. 이제 고등어. 아니, 이제 아, 고등어 나와요?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아니요. 아. 저는 혼자. 아, 근데 왜 옆집 사장님이 잘 도와주셔야 제가 혼자 있어요. 아, 도와주신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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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왜 싸우셨어요? 아, 전현무 씨는 뭘 벌로 보셨어요. 눈이 나쁘니까 나이 드시고. 아. 아. 무슨 일이냐?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네. 이렇게 줘요? 고등어 쪄가지고 양념한 거. 야, 근데 진짜 집밥처럼 주신다. 이쁘게 담 그런 거 안 하고. 2,000짜리가 맞아? 와, 좋다. 가성비. 짱이다. 일하면서 와서 딱 밥 먹기 좋은 식당인 것 같아. 그런 여행 와서 먹는 그런 음식점이 아니라 와, 메뉴가 전체적으로 그냥 진짜 엄마가 해주는 느낌이라서. 왜냐면 일하시면서는 거의 매일 드셔야 되는데 네. 너무 자극적이면은 물려버리거든. 네. 아,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잘하는데? 진짜 명품이다, 게장. 게장을 일부러 안 먹고 있었거든.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사장님, 게장을 돈을 주고 추가를 좀 할게요. 게장 너무 맛있어.
그냥 주는 건데 이 정도면. 네. 젓가락 계속 가요. 예. 와, 너무 많다. 다시 앞서. 아, 이제 간장게장이 이게 어머니 잘하시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이야, 대박이다. 와, 와 살바, 와. 어. 와, 씨. 아. 어우, 진짜 맛있게 되겠다. 얘 돈을 주니까 또 다르네. 와. 야, 너 미쳤지? 아, 안짱게장 처음 먹어봐요. 진짜. 간장게장인데 밥 위에 안 먹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도 안 짜. 우와. 와. 되게 매워 보이잖아요. 맵긴 매운데. 아, 맵긴 매워. 근데 막 그렇게 막 아우 너무 막 물 찾는 매운 맛이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야, 무슨 다르구나. 양념만 통에다 받아가고 싶다. 와. 손에 악력이 많이 없네. 야, 봐봐. 준비나. 나스다.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쫙. 손짓을 보는 것 같아요. 미쳤다. 간장게장집 여기보다 맛있는 데 갈 수 있을까? 와, 저 먹어본 게장집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그지? 네. 제가 게장을 진짜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맨날 배달로 시켜 먹거든요. 게장을. 와, 근데 이 집 진짜 맛있다. 딴 데 가지 말자. 그럼 메뉴 다 쉽게 먹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그냥 낮잠 자고 점심 때 딴 거 시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어우, 전 진짜로 게장은 양념게장밖에 안 좋아할 정도로 양념게장, 간장게장, 그럼 무조건 양념게장을 먹는데 처음이에요, 간장게장이 더 맛있는 건. 난 둘 다 좋아. 둘 다 좋은데? 난 매운 걸 좋아하거든. 간장게장을 짜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짜, 진짜. 안 짜, 안 짜. 어쩜 이러지? 어우, 그건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입 좀 닦으셔야 되겠네. 왜? 입에 지금 양념이 이따 닦을게. 나 이거 하면 또 난리 날 것 같아. 지금 입 주변이 거의 다섯 살짜리 꼬마예요. 너 아우 이거 봐. 와. 야. 와. 진짜 맛있어요. 간장 양념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아. 미쳤어 미쳤어. 야, 요즘 게장이구나. 야. 결국 비닐 장갑을 뺐구나. 네. 저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먹고 손 씻는 게 좋아. 얘가 양념이 명품이다. 간을 진짜 잘한다. 그지? 와. 슈퍼에도 서대회를 팔아요. 야, 백숙도 팔아. 아, 진짜요? 이거 줘라, 이거 밑에 써 있잖아. 야, 이거 진짜 세월이 그냥 그대로 다, 머물러 있네. 다 파네요. 잔치국수도 팔고 라면도 팔고. 라면 팔아? 네. 아, 여기 식당처럼 돼 있네. 안에 메뉴가 있다. 아, 그러네요. 여기 메뉴가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옛날 가게다. 안녕하세요. 차림표가 있어요, 아예. 저희 식사도 돼요? 네? 식사도 돼요? 네. 라면은 하든지 딴 음식은 못해. 손가락이 하다 많이 식당을 해갖고 손가락 해갖고 간단한 음식만 해. 간단하게 저희 그럼. 라면 두 그릇만 주세요. 혹시 평상에서 먹어도 되나요, 어머니? 또 있네, 또. 네? 요 앞에 평상에서 먹어도 돼. 평상으로 가면 돼. 네, 네. 라면. 에이, 아, 예, 예. 가지러 올게, 가지러 올게. 짐만 풀고 올게요. 야, 이거 모노리움이다, 모노리움.
야, 냄새 너무 냄새 너무 좋아. 약간은 익히셨네. 네. 그지? 야, 이 맛이야. 응? 우와. 맛집이 뭔 의미가 있니? 라면 있는데. 솔직하니. 와. 아니. 야! 김치. 와. 김치 잘하시네. 진짜 요리 잘하셨던 말이 맞긴 맞다. 이런 데는 보통 그냥 김치 그냥 기성품이나 조금 싸구려 김치 이런 거 내는데 와 씨. 라면 파는 거보다 김치 파시는 게 더 많이 남을 수 있어. 와 여기는 진짜 좋은데요? 이 바다 보면서 이렇게 맛있는 라면과 김치를 먹을 수 있다니. 와. 와 진짜 맛있다. 장어 있네. 크다 이거는. 여기 작지 않은데? 여기 잘하겠지? 일단은 폰트가 되게 잘하는 폰트잖아요. 이 식당 폰트. 폰트에 속으면 안 돼. 내가 간판 내공에 매번 속아가지고. 아, 아침에도 의심하셨잖아요 거기. 폰트가 너무 맛없는 식당 폰트라서. 여기 갈까요? 들어갈까요? 여수에 와서 장어를 먹었었어요.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폰트에 속으면 안 돼. 내가 간판 내공에 매번 속아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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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 와서 장어를 먹었었어요. 정말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에?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제가 갔던 데 신발을 안 벗었어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희 촬영 좀.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 좀 해도 되죠? 아, 세상에 촬영 됩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이 동네 장어 맛있다 그래가지고 첫 동네 구경하다가 왔어요. 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너 네가 맛없다는 데인 줄 알고. 전 신발 신고 갔었어요 거기. 아 그래? 네. 아니. 네, 이런 느낌.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벌써 맛있어 보이네 뭐. 아 메뉴도 딱 와. 야 메뉴 네 개다. 형님이 딱 좋아하는 그거네. 어 맞아. 그럼 뭐 메뉴 안 보고 시켜도 되겠는데 바로? 다 주세요. 네. 오케이. 그럼 소금 양념 이렇게 주실래요? 네, 두 개씩. 네. 여기 몇 년 됐어요? 36년 됐어요. 이 동네에 아무 식당이 없을 때 우리가 혼자 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어요. 아, 그럼 진짜겠네요. 이게 찐이네. 네. 사장님이세요? 네. 아, 진짜요? 여기. 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 네. 네. 사장님인데 되게 그 의상을 똑같이 하고 계시네요. 똑같이 해야죠. 제가 주방장인데.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의 사장입니다. 정영애입니다. 야, 여기는 육반찬을 꺼내주네. 아이고. 어우, 갓김치 봐라.
김치 좋다. 야, 반찬 놀 자리가 없네. 야, 1인 1 대장이자. 와. 여수는 기본적으로 이 반찬에 대장이 들어가네요, 그냥. 구워 봅시다. 이게 바다장어래, 바다장어. 훨씬 실하네. 어우. 살아있네? 네, 살아 있어. 어우. 어우, 살은 꼬리 잘랐는데 살아있구나. 어우. 그냥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 아, 그 그냥 나도 나랑 똑같네. 네. 나도 그냥 먹어보고. 나 그냥 먹어봐야겠다. 네. 야, 오! 오, 너무 맛있어. 먹어봐. 야, 맛있다. 이게 살이 진짜 두툼해가지고. 와, 녹는다, 장어가 녹아. 맛있다. 맛있다. 그냥 먹어봐야겠다. 드셔 보세요. 아, 야, 감사합니다. 맞아? 앞치마 드릴까요? 앞치마. 야, 나 앞치마 준다 해줘. 아니. 응. 와, 그래. 아니. 저 어머니 주시잖아. 그 정도요. 아니. 그냥. 나중에. 예. 오, 그냥 먹어봐. 나 솔직히 말하면 겁 먹었었거든 오빠. 왜? 양념구이만 먹어봐가지고 비릴까봐. 저요. 나 안 비려. 진짜. 얼핏 먹으면 약간 먹갈치 뚱뚱한 놈 먹는 거 같아. 먹갈치. 맞아. 진짜 갈치 먹는 말인지 알 것 같아. 살이 두툼해가지고 진짜 생선 구이 먹는 느낌인데 진짜 맛있네요. 순 냄새가 와. 고급이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양념을. 아, 저도 양념밖에 안 좋아하는데. 맞아. 네. 맛있는데. 저희 또래들은 거의 다 양념만 먹거든요. 나 양념 중독이야. 에헤이. 짜다가 안 먹을 것 같은데. 간장게장. 요거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요거 말고 간장게장을 찍을까요? 한번 찍어 봐. 간장게장에 네. 간장에 찍어라. 예. 네. 냄새가 직방으로 오니까. 진짜 맛있어. 냄새가 와. 내가 지금 요간장하고 간장게장 간장 찍어봤는데 간장게장 간장 훨씬 맛있어. 맞아. 아, 그래요? 간장게장 여기 간장에 찍는 게 제일 맛있는 거야. 깻잎 향이 너무 좋다. 같이 먹으니까.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 맛있다. 난 개인적인 얘기인데 민물장어보다 바다장을 더 좋아해. 뭐 먹을까요? 한 잔 딱. 복분자 하세요. 복분자? 네, 장어에는. 우리 넷 중에 네가 술 제일 셀걸? 아, 제가 대표로 마실게요. 걱정하지 마. 얘 술 못 먹어. 아, 술. 제가 지켜드릴게요. 제가 맞춰드릴게요. 아, 진짜? 고마워. 플러팅 쩔어. 뭐야. 고마워. 네. 플러팅 장난 아니다. 응, 걱정하지 마. 맛있다. 이거 찍어 먹어. 양념이거든요. 와, 맛있겠다. 아이고, 야, 살아있다. 아이고. 아이고. 왜 장어에 복분자 할까? 새 모임만큼 막 딱 드리면 될 것 같아. 손이 크구나. 기분만 내세요. 술 아까워가지고. 아니요. 술 아까워서 그런 거였어요? 아니. 억울하도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준빈아, 양념 먹어봐. 너무 맛있다. 먹었니? 네네, 먹어봐. 먹인다. 장어탕 좀 주세요, 선생님. 네, 안 잡으셔요? 장어탕이다. 장어탕 이렇게 나와요? 와, 장어탕에 장어뼈가 아니고 장어가 들어가는구나. 장어가 들어가는데? 아우, 야, 국물 미... 아, 뭐야? 아니, 이거 봐. 살이 아까 그 우리가 구웠던 그대로 있어. 네가 좋아하는 국물이지? 진짜 맛있다. 그치? 우와, 진짜 얼큰하다. 우와. 감칠맛이 있어. 살 봐, 살. 와. 깔끔하다. 아, 면. 그러니까 매운맛이 전혀 없고 딱 진짜 얼큰한 자체. 아, 근데 국물이 이제 뭐지? 와, 장어탕이 진짜구나, 여기. 그 아까 통화하신 시장님이 정말 점심시간 장어탕으로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시청 직원들 회식하기 너무 좋지. 진짜. 예. 만약에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은 진짜 회장하러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도 이걸 안 먹어봤다고? 못 먹어봤어요. 넌 전라도 음식 중에 뭘 알아? 광주 음식 중에 좀 추천해봐. 광주는 그래도 생고기? 네? 아, 육회요? 육회, 생고기. 생고기? 아닌가?
광주가 맵부심이 세요. 아. 광주 분 다른 지역에 물어보시네요. 왜 얘가 자칭 광주 분이시니까. 애호박찌개 이런 것도. 아, 애호박찌개. 네. 너무 좋아. 맞아. 호박도 엄청 들어가. 그걸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뭘. 애호박찌개. 또 뭐 있을까? 교포랑 밥 먹는 것 같아. 저 미국 음식을 잘해. 오늘 이거 맛있었으니까 이거 앞치마 드릴 거지? 뭐... 네, 당연히 드려요. 우리가 이제 맛집은 앞치마를 선물로 드려요. 진지하게 드리는 거죠? 남발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좋다. 그럼 리얼이네. 리얼이지. 아, 우리 그럼 햄버거 가게도 와야 되겠네. 니네 햄버거는 니네 걸, 니네 앞치마를 뺏어올 거야. 앞치마를 왜 뺏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다, 첫 끼를. 너무 잘 먹었습니다. 원래 양조장에서 바로 먹는 막걸리가 맛있고 또 거기서 사야 되거든요. 이게 주문 배달도 안 되고. 아, 진짜? 네, 아. 여기서만 나오는 막걸리래요. 그러니까 양조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어요. 양조장. 보이네요, 젖샘 막걸리. 인도 젖샘 막걸리. 100년 전통이래. 어? 생각보다 되게 뭐지, 아담하네? 공장 느낌이 아니네. 그러니까. 100년 전통 가옥이래. 아, 네? 비가 스며들어 샘이 형성이 됐대. 아, 비가. 네. 그 재주를 먹고 이곳 사람들이 살아왔다. 아. 그래서 젖샘인 거야? 나는 왜 젖이지? 생각했거든. 아, 그냥 물을. 야, 이게 아니라 낭도 사람들은 물을. 왜 젖이지는 좀. 아. 물을 젖이라고 부르는구나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젖샘이라 그래가지고. 나 지금 알았네. 주조장 같진 않네.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 가정집이에요. 여기 지금 이 집만 115년이 됐고. 예. 제가 지금 4대째 지금 이 주조장 운영하고 있어요. 아, 4대. 4대. 저희 아들이 지금 짜져 일하고 있는데. 5대네, 이제 5대. 5대. 안녕하세요. 오늘 술 만든 날이라. 술 만드는 날이요? 예, 오늘 술 빚는 날이야.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누가 봐도 아드님이네. 아, 그래요? 누가 봐도. 아, 얘가 이제 5대째. 5대째. 아. 얘가 135년 동안 이 가옥을 이어오고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중사할아버지 때부터. 이 자리에서 그대로? 네, 이 자리에서. 쉽지 않은데. 아, 일단 이제 고은아 씨가 술을 좋아해요. 제가 막걸리 엄청 좋아해요. 막걸리를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는 막걸리 먹고 싶어요. 잘 오셨네. 먹고 싶어가지고. 술 좋아하면 진짜 좋아하겠다. 저희 술이 진짜 유명한 술이에요. 얘기하 가면은 다른 타지에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거예요. 택배도 안 보내고. 택배도 안 보내고. 아, 택배를 안 보내고. 인터넷 판매도 안 하고. 오. 아이고, 같은 전라도 쪽에도 아닌가요? 네. 여기만? 여기만, 낭도에만. 마룻바닥 오랜만이다. 마룻바닥 좋아요? 와, 대박이다. 일단은 막걸리를. 예. 아, 이렇게 마시는구나. 막걸리를 이제 드셔보시고. 예. 아니, 선생님, 이거 흔들어야 돼? 네. 흔든 것은 이렇게. 예.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은. 내가 아까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흔들고 막. 터지잖아. 그럼 틀면은 어떻게? 원래 터져요. 원래 터져요. 전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탄산이 없네. 조용하지. 탄산이 없어. 아이고. 야. 지금까지 먹었던 막걸리 그 맛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술이야? 그러니까 아닌데? 저는 막걸리를 싫어하거든요. 원래 맞아, 막걸리 아까는 나한테 그랬어. 막걸리 아예 안 마시는데 제가 싫어하는 막걸리 맛이 안 나요. 걸쭉한 맛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동동주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걸쭉하지 않아. 우와, 뭐야? 이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요구르트 같아. 요구르트 같아. 요구르트. 이야. 그 정도로 이제 막 너무 세고 머리 아프고 이런 느낌 없지. 저한테는 그냥 이거 거의 그냥 뭐랄까 찜햇살 먹는 느낌이에요. 찜햇살 맞다. 그래 그런 맛이야. 그거야. 네. 찜햇살인데 술이 좀 들어가 있어. 찜햇살인데 좀 기품 있는 이제 한 시간 걸려서 나는 와서 먹을만 하고 사갈만해. 솔직히 사갈만한 것 같아. 왜냐면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야, 막걸리가 술술 들어가네요 진짜. 근데 난 이거 너무 요구르트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제가 여기에 맞는
안주가 있어요. 파시지 않나요? 저희가 사 먹을게요. 예. 네. 뭐 추천하세요? 제가 여기서 우리 여수의 신미 중에 하나는 서대회 무침이 네. 유미하고 서대회. 서대회. 네. 아, 뭐야 이게? 여기서 전달해. 와.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야. 서대회 무침. 서대회 무침.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무 도토리묵. 묵도 진짜 찐묵이네. 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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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이고 좋다. 아이고야. 야. 뭐부터 먹어야 되지? 서대회 무침 좀 한번 먹어보자. 하도 그냥 서대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